충남도청의 내포 신도시 이전으로 최근 대전시가 충남도청사 이전 부지를 위한 활용 기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식 기자. 예, 김영식입니다. 네,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활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 방안은 문화예술 환경의 새로운 경향,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레이커 문화의 태도 등 환경 변화와 지역 여건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충남도청사 이적지를 활용하여 레이커 산업 라이브러리, 전시장, 공연장과 예술마켓 등 지하상가와 연계, 상업공간을 조성하며 충남도 경청사를 이적지를 활용하여 기획전시관, 예술대학과 창업지원센터, 행정기관 종합청사 등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대전이 가지는 근대도시로서의 상징성과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발전 강화하며 원도심 세태에 따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산업 등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메이커 문화 플랫폼 형성,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 도시공원으로서의 창작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교육시설로 시민대학을 운영해 4차 산업혁명을 촉발하는 엔진으로 소비자가 생산의 주체로 나서는 메이커 전문화 과정 특화와 전문가 재교육 연수도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양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군요. 이 충남도청사가 새롭게 변화된다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클 것 같은데요. 개발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도청사가 새롭게 들어설 경우 대전시에 발생하게 될 경제 효과는 생산 부분이 약 352억 원, 부가가치 부분 약 174억 원, 취업 효과 부분 약 3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엇보다 세태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수요는 행정기관과 지역활동가 전문가 등 각 집단 모두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하여 상업시설, 상업지원시설 등 경제적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인 충남도청사를 통한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은 원도심 재생을 지속가능하게 할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으로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을 구현하는 동시에 상업 창직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 여건도 함께 마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새롭게 개발되는 충남도청사가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전시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전시 관계자는 충남도로부터 매입 계약이 진행되지 않아 활용을 위한 준비 작업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지 매입 계약이 진행되면 순차적으로 메이커 문화 플랫폼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시는 우선적으로 이달 중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할 예정인 메이커 문화 확산 관련 사업에 공모해 이를 메이커 문화 플랫폼 조성 일부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창업 등 메이커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 올해 예산이 편성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공모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는 옛 충남도청사 활용 계획에 메이커 문화 플랫폼 조성 내용이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남도청사 활용을 통해 대전 지역 경제 발전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식 기자와 함께 옛 충남도청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